상황이 오늘은 꽤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2536으로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902.9로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을 볼까요? 한때 1340원대에 가리켰던 환율이 오늘은 지난 금요일보다 한 6.6원 떨어져서 132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금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가장 많이들 긴장을 했던 게 바로 잭슨홀 회의라고 해서 미국 연준 의장이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하는가.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도 미리 좀 같이 공부를 좀 예습을 했었죠.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통해서 되짚어보고 또 이번 주에 내다봐야 할 것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밤 거의 11시 좀 넘어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역시나 국제금융시장이 막 네. 움직이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이 잭슨홀 회의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내용은 네. 다소 좀 매파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 네. 그리고 금리도 올릴 수 있음 뭐 그랬는데 이제 주가는 올랐습니다. 네. 이 래리 서머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전직 재무장관이 있죠. 래리 서머스가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경시할 때도 네. 인플레이션 세게 올 거야. 네. 또 뭐 최근에도 금리가 많이 오를 거야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래리 서머스가 그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듣고 굉장히 흡족히 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래리 서머스가 네. 제 기억으로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 초였던가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네, 것이다 네. 라고 할 때도 그 막 지적하면서 맞아요. 인플레이션 예. 저거 세게 올 건데 너무 네. 좀 아니라기보다 막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네. 이게 뭐 그래서 이 사람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예. 파월이 제대로 하고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가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파월이 충실하게 금리를 뭐 많이 올리고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주식은 오히려 좀 올랐거든요. 미국 시장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분히 내용은 매파적이었는데 주식시장의 평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 FOMC에서 그 금리를 올리면서 파월 의장이 뭐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뭐 데이터를 보면서 불안하게 되면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뭐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이었지만은 주식시장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7월에 했던 거니까 뭔가 본질적으로 매파적 입장이 뭐 더 강화되거나 뭐 이렇게 해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주가는 올랐는데 주가는 뭐 올랐습니다만은 채권 금리는 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7월의 입장과 뭐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뭐 보면서 주식은 올랐고 채권시장은 조금 긴장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뭐 굉장히 뭐 안심해야 되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런 신호로 좀 해석하는 건 좀 조금 과한 해석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근데 원체 또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특히 작년에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또 굉장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주식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는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큰 충격을 받았었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네. 딱 예상한 정도 의 매파. 네, 그렇습니다. 좀 세게 말하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야. 한 달 전에 그냥 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복이 됐다. 그런데 예. 또 필요하면 네.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라는 네. 건데 그건 어떤 걸 전제한 걸까요?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명확한 생각은요. 이건 뭐 파월이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저의 해석은 공짜 없다. 경기가 좀 둔화가 돼야 물가는 잡히는 거야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잭슨홀 연설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금리가 올려서 잡히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 했습니다. 산업 생산, 건설 투자 이런 것들은 우리 금리 인상한데 영향을 받아서 확실히 둔화 가 되고 있고 이것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좋은 신호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하나가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워.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성장이 아직 안 꺾이고 있어. 성장률이 너무 높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3분기에 미국의 GDP가 곧 이제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지역 연방준비은행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GDP No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나오는 경제지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아주 최근...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시점의 GDP를 추정하는 건데요. 원래 GDP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미리 보는 거죠.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나오라는 서비스를 네. 어떻게 더 당겨서 미리미리 볼 수 있게 속보로 자기들의 추정치죠. 그렇죠. 경제 지표를 그 요소들을 계산을 해서. 그런데 네. 네. 3분기 GDP 성장률이 5.9%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뜨겁고요. 고용은 지금 미국이 그 서비스업 임금은 좀 잡히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좀 흥미로운 외신들을 보면 지금 우리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차 그 노사가 그 협상에 타협이 안 됐는데요. 임단협이 좀 잘 타협이 네. 안 되고 있죠. 뭐 이런 과정을 뭐 거치는 거긴 한데 미국에서는 포드와 GM이 그 노동자들이 그 연봉을 40% 이상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40%요? 예. 실제로도 그동안 임금이 오른 거에 비하면 제가 뭐 포드나 이 GM의 그 임금은 모르겠지만 제조업 임금은 사실 최근에 많이 안 올랐고요.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졌고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는 최근에야 다시 제조업 투자 비중이 그 높아지고 있지만 80년대 이후로 한 30년 동안 사실상 제조업을 등한시하면서 제가 4, 5년 전에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뭐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 직업인보다 제조업 노동자의 수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과거보다 한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이 조직화된 어떤 노조가 끌어올리는 힘이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이 뭐 노조가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40% 인상은 일단 요구 아닙니다. 요구. 그렇죠. 그렇죠. 뭐 요구. 협상 뭐 중간에서 타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역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파월이 지금 신경 써서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아직까지 불이 완전히 꺼지진 않지 않았나?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 거죠. 미국 경제는 여전히 뜨겁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오는 것 같지만 그걸 언제든지 다시 촉발할 수 있으니 네. 아직 금리 인하는 먼 이야기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취지. 우리가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데 네. 지금 미국은 정부가 돈 쓰는 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네.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 동안에 돈을 아주 많이 써가지고요. 예. 재정적자가 2조 2천억 달러, 미국 명목 GDP 한 8%가 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이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게 그것을 강조하는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전시라든가 큰 위기가 아닌데 GDP의 8%를 적자를 본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정부의 재정 지출은 경기 역행적으로 가라고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죠. 경기가 나빠서 민간이 못 쓸 땐 정부가 돈 좀 쓰고 네. 좀 민간이 뜨거울 때는 정부가 재정 긴축을 해서 경제 과열을 좀 가라앉히라는 게 일반적 조언인데 그쵸.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과연 나빴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재정 지출이 그 불을 좀 이 불어넣은 측면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정치적으로 워낙 이제 정치적인 대립자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그냥 제갈길을 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대선까지 저는 계속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더 부양시키려는. 그러니까 정부 경기 부양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이제 뭐 친환경 전환이라든가 아. 민주당이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하는 건데 아.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에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경제에 계속 열기를 더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GM과 포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으로 또 노동조합은 이제 미국 민주당이 친화력을 갖고 있는데 아하. 이거를 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너네 잘하고 있어.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 같은 거 반대해야 돼. 네. 이런 거 하다 보면 너네 일자리 잃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과 미국의 이제 공화당 트럼프가 빠진 여러 군소 후보가 포함이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 상당수가 트럼프가 잠재적 경쟁자지만 그 생각이 뭐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미국의 정파가 제각기를 가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약간의 좀 연결고리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파월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소방수로서 역할을 다할 텐데 그 어떤 그 인플레이션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미국의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불을 붙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파월 입장에서는 너무 뜨거워질까 봐 또 소방수로서 물을 또 끼얹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센터장님의 생각으로는 내년의 대선까지는 예.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을 쓸 것 같다.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게 참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물가 관리 목표치는 2%인데 네. 언제 그 수준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보니까 네. 일각에서는 미국 연준이 2%라는 물가 목표를 좀 수정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한켠에서는 그거는 골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은 네. 2% 물가 목표는 조정하지 않
않는다. 네. 그대로 유지한다 했습니다. 그게 합당한 스탠스인 게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예. 지금 내가 이러이저러한 조건이 되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음흠.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 목표치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자기가 했던 말에 효과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가들은 저는 아주 표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리를 올리는 그런 뭔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될 국면. 특히 지금 이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입으로라도 구두로라도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되는 건데 뭐 이런 국면이 다 지나고 나서 야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혔고 혹은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라 그럼 제 생각에는 뭐 파월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모르지만 중앙은행가들의 소통은 뭔가 어떤 내가 긴축 기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단서를 다는 거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니까 뭐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예컨대 뭐 3%에서 2%로 잘 안 떨어지고 경직적이라 그러면 네. 뭐 잠재적으로 저는 논의를 또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파월이 그 가능성을 말하긴 좀 힘든 그런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금리는 안 올려도 말로만 더 금리를 올릴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네. 목표로 잡아놓은 꼴대로 옮기는 거는 당치 않은 거다. 이제 그 말로라도 예.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음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공식적인 중앙은행가들의 의제가 되겠죠. 예. 뭔가 좀 평온한 물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는 좀 건드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예. 기준을 바꾸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지금 뭐 11월에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고 네. 하면서 약간의 주식 시장도 좀 부담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9월 달에 FOMC가 있죠. 예. 근데 지금의 물가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9월에 연준이 아 이제 끝났어라고 그 이제 긴축 중단 선언을 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보이고요. 네. 그래서 9월에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지금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할 거야라고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의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의 임금이나 아니면은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요. 이제 얼마나 낮추느냐가 중요한데 실은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막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 금리를 낮추는 건데 네. 경험적으로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난 다음에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인하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9개월 정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9개월이니까 네. 지금 그게 7월이 었을지. 7월이 마지막이라면. 내년 한 3월 정도, 3, 4월이네요. 네. 11월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 한 뭐 8월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뭐 내년 1분기에 조기 금리 인하를 한다는 주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뭐 내년 상반기 말 3분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실은 그거는 경제라든가 아니면 금융 환경의 산물인데요. 네. 그걸 예측하기는 힘들고 그렇죠. 경험적으로 보면 언제 금리 인상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좀 한번 우리가 계측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조건이 달라지면. 그래서 7월이 마지막일지 11월이 마지막일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12월에도 있죠. 네. FOMC 통화정책 회의가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럼 그게 11월이냐 12월이냐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기대론 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계속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걸 보겠지만 네. 이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성장과 고용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여하에 좀 둔화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미국이 재정을 너무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아마 잠재 성장률이요. 한 1% 뭐 후반 한 1.8% 내외 정도로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보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2.1%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3, 4개월 전까지는 한 1.5%인데 최근에 미국 성장률 전망치가 2%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했는데 그쵸. 경제는 뜨거우니까 참 미국이 강하긴 굉장히 강하고 대단하죠. 저는 그거는 어쨌든 미국의 어떤 재정을 쓰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 효과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까 6343님
질문에서 매파적 어떤 뜻인지 알려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파가 비둘기죠. 예. 비둘기고. 매는 매파. 예, 매. 네, 매를 말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파라고 하는 도비시하다라고 하는 비둘기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를 좀 낮추거나 경제에 돈을 푸는 뭐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이 매파는 그 매니까 아주 엄하게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면서 돈줄도 좀 조이고 또 금리도 좀 올리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매파보단 비둘기파를 더 좋아하고요. 그렇죠. 예.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매파적인 그런 뭐 행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매는 무섭죠. 네. 무서운 동물이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를 팍팍 올리자. 근데 비둘기는 아니야. 좀 살살 좀 다뤄봐봐. 이런 스타일이고. 6344님 그리고 책 제목 여의도 선수들 맞는지. 아, 예.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셔서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엔비디아일 네, 겁니다. 네, 엔비디아입니다. 네. 요즘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것보다 네. 아, 엔비디아가 그냥 그 중심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맞습니다. AI 반도체 GPU 네, 때문인데 지난주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이 높게 예상을 한 건데 높게 예상한 것보다 20%는 더 잘 나왔고 네. 실적 전망도 자체적으로 더 높이 바라봤고 근데 정작 주가는 그 직후부터 좀 떨어지더라고요. 한 이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엔 금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정규장 거래에서도 한 3% 오르고 예. 또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8% 정도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달러당 처음으로 500달러 그러니까 주가가 500달러 넘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의 거래라고 하는 거는 다음 날 정규 거래에 미리 반영하는 건데 네. 근데 정규 거래에서는 또 한 2% 떨어졌었죠.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금리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도 기본적으로 성장주거든요. 네. 이익은 빠르게 늘어나지만 주식은 주가는 이제 이익 기대치보다 굉장히 높아져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이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좀 이제 취약한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금리가 고점에서 좀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저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성장주들에게 도전 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비싼 주식들에게 좀 조정의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국채 금리는 뒷부분에 한번 더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죠. 우리로 따지면 아마 산업통상부 장관 네. 정도 되는 진아 러몬도 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했더라고요. 네. 어제 중국에 도착을 네.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 왜 갔을까요? 글쎄요. 뭐 이런저런 뭐 서로 간에 좀 그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 뭐 어쨌든 대화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갔다 왔고요. 네. 7월 달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갔다 왔습니다. 네. 두 사람 다 갔다 왔을 때는 뭔가 좀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걸 찾자라고 하면서도 또 중국과는 각을 세우는 얘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교역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앞선 두 장관보다는 지금 뭐 상무부 장관이 더 직접적으로 관할이긴 한데 근데 앞서간 두 장관이 별다른 성과를 별 소득이 없었어요. 예. 아마 이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공표되지 않는 미중 간의 은밀한 뭐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두 사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번에 뭐 그렇게 좀 긍정적인 깜짝 놀랄 만한 뭐 합의가 도출이 될까? 뭐 그런 조금 약간 냉소적인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뭔가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가서 얻어낼 게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뭘 좀 주고받을까? 근데 많이들 나오는 게 뭐 관세 인하 네. 하고 또 중국이 좀 미국의 국채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네.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우리 첨단 산업 규제를 좀 풀어라 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티키타카 틱틱한다 하더라고요. 네. 치고받고 한다라는 건데 근데 아직 조금 전망하기에는 좀 어려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물론 한국전쟁에서는 미군과 중국군이 피를 흘렸지만 냉전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특히 70년대 이후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60년대까지야 중국은 뭐 아주 폐쇄적인 주계장막을 치고 문화대혁명하고 이렇게 지냈고 70년대 초에 핑퐁 외교가 시작된 이후로 중국은 소련이라고 하는 어떤 공적을 사이에 둔 약간의 이제 미국과 미국인들이 중국을 나쁘게 안 봤는데
근데 최근에 뭐 퓨 리서치나 이런 좀 명망 있는 여론 조사 기관들 보면 중국에 대한 비핵 호감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트럼프가 정권 바뀌게 되면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정권을 잃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극적인 변화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인들이 굉장히 비호감이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커진다 그러면 이게 뭐 큰 변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다만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죠. 어떻게 끊겠어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긴 한데요. 근데 지금 워낙 더 뛰어넘어서 관세를 뛰어넘어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또 중국이 그렇게 뭐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고 특히 국채를 사달라고 말하기는 되게 좀 힘든 것이요. 네. 이제 이건 기축통화인데 우리도 수출해서 달러를 이제 만약에 우리가 획득을 했다 그러면 네. 그 달러가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금고안에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채권시장에 재투자됩니다. 그래야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KIC라고 하는 국제금융공사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KIC 생기기 전엔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 관리하는 팀이 뭐 수십 명 됐었어요. 미국 국채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돈이 미국 금융시장에 환류가 되는데 작년에 러시아가 한번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네. 이 뭐 이제 러시아에 있는 어떤 그 외환보유액이나 아니면은 그 미국에 있는 자산들이 그 몰수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을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막 러시아의 자산이 동결되는 모습을 봤으니. 네. 이거를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에 그대로 넣고 어쨌든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통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흥미롭게 보시면은 한 달 전쯤에 나온 뉴스는 교역에 중국의 교역에 있어서도 네. 위안화 결제가 달러 결제를 더 넘어섰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그 외환 보유액을 굉장히 좀 다변화시키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뭐 적대적인 의미에서 아예 미국 국채를 팔아서 내가 금리 올라서 너네 좀 힘들어 봐라고 하는 의도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가 외환 보유액을 좀 다변화시켜야 될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접점이 좀 찾아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예전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던 게 2018년 여름이고요. 네. 한 6개월 동안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유무역이 좋은 거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미국에 거의 다 보여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2018년이 지나면서 2019년에 야 보호무역이 트럼프가 얼마나 또 중국을 때릴까 생각을 했는데 2019년은 그냥 현상 유지였고요. 네.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같은 규제를 좀 풀어줄까 했더니 오히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막 반대하고 그럴 정도로 갈등이 더 격화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19년이란 시기는 미국이 2018년까지 막 금리를 올리고 하면서 미국 경제도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렸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역설적으로 미중 간이 뭔가 타협을 찾고 이런 환경이라 그러면은 뭔가 서로가 좀 어려울 때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뭐 중국은 뭘로 보더라도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뭔가 아주 역설적으로 좀 그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힘의 균형이 조금은 더 깨져야 네, 협상이 그렇습니다.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도. 네. 그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재정 지출도 너무 망치르고 있고 또 성장률도 너무 높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 갖고 있던 걸 좀 줄이는 상황이고 네. 가뜩이나 미국 국채의 금리가 뭐 10년물로 막 4.3%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말은 미국 국채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뜻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금융시장도 되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러면 뭔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미 국채를 좀 많이 사줘서 안정되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은 그다지 기대해보기가 네. 좀 어려울까요? 근데 이제 미국도 돈이 많이 풀려서요. 예.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미국이 이제 의무적으로 민간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해야 될 지급준비 예치 의무가 없어졌는데 네. 예전처럼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여유돈 이것들 보면은 뭐 한 3조 달러 정도가 좀 넘거든요. 미국의 명목 GDP가 26조 달러니까 은행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여윳 돈이 한 3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민간 은행들이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양적 긴축을 하면 국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민간 은행들의 잉여 자금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시간이 더 흘러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뭔가 이제 수급의 판 자체가 네. 이제 바뀌는 거니까요. 수급의 판 자체가 바뀌었다. 근데 당장은 민간에서 좀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3조 달러 정도가 있으니까. 아하. 예. 민간이라고 하면 미국의 은행들입니다. 아, 미국의 예. 은행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국채를 사는 양적 완화를 안 하더라도 민간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어느 정도는 좀 적어도 한 내년 앞쪽까지는 어느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국 연준의 입장도 그렇고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 국채의 흐름도 지금 수준의 미 국채 금리는 네. 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도 보시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미국에서 뭔가 좀 탈이 나야 예. 뭐 이제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또 그 시점에서 이게 또 큰 악재가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아주 부드럽게 연착륙하는 걸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착륙이 시작이 되면 이게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알기는 힘든데 그쵸. 미국이 조금 저는 재정이나 이런 걸 좀 너무 과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자기들이 예상치 않았던 데서 탈이 나는데 전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미국의 금융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은요. 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뭐 2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5%가 넘고요. 네. 근데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4.3이죠. 그래서 10년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데 10년물 국채 수익 국채 금리가 뭐 4% 넘어간 건 우리가 2000년에 들어와서 여러 번 봤는데 네. 2년물이 5% 넘게 올라간 거는 2007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을 때도 2년물이 5% 넘어간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지금 미국 은행들이 아주 타이트한 굉장히 고금리로 조달해서 낮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 속에 지방은행들 신용등급 낮춘다. 대형은행들도 뭐 그렇죠. 전망이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나쁜 환경인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예컨대 이런 약한 고리에서 뭔가 좀 비명이 나오고 이것이 뭐 심각한 또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문제겠지만 뭐 저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서 막 이제 막 달리고 있는데 알아서 이걸 멈추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장벽이 나오고 그래야 멈춰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장벽 때문에 달리던 말에서 또 마부가 또 떨어지게 되면 이 자체가 또 큰 리스크가 되지만 그래서 뭔가 저는 전체적으로 미국이 땅하게 슬로우다운이 돼야 뭐 미국 경제 나빠져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네.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중앙은행이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예, 그거는 잠재 성장률이나 그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는 뭔가 어디선가 우리가 지금은 계측 못하지만 과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매파 말씀드렸지만 이 엄한 그 매가 장기적으로 비둘기가 당장 입에 단 약을 단 그 과자 같은 거 주지만 매가 필요한 것도 결국 너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한번 좀 잘 뜯어봐야 되는데 뭔가 좀 너무 심하게 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준금리 5.5%에서도 경기가 뜨겁다라는 것. 그래서 앞에서도 좀 은행들 단기 자금을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어서 역마진이 나는 은행들. 뭐 지난번에도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만 혹여나 또 그런 사례들이 또 나타난다면 네. 뭐 연준 스탠스도 그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앞에서도 뭐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제에서 뭔가가 좀 달라져야만 지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네, 중앙은행의 정책이 됐든. 네. 아까 미중 간의 사이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우리나라니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네.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도 있고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에도 또 장비는 계속해서 필요하고 네. 근데 그 얼마 전에 미국이 그거를 규제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네. 자기네가 심사를 통해서 뭐 1년씩 뭐 유예해 주거나 허가를 해 주거나 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도 한번 더 유예한다는 소식
소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미국 당국자 아주 구체적인 코멘트는 아니지만 외신이나 이런 것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중국을 봐준다라기보다는 네. 동맹국을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선택에서 정치적으로 좀 이제 뭐 미국 쪽의 선택들을 뭐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네. 어쨌든 중국에서 그 첨단 사양의 어떤 장비 그 반도체는 생산을 하지 말라는 게 미국의 뜻인 것 같고, 다만 이제 큰 방향에서 보면 시간을 두고 우리가 뭔가 이제 연착륙을, 예컨대 뭐 어떤 분들이 이런 대안을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고사양 장비 하지 말고 네. 뭐 그런 데선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시간을 두고 뭔가 이 그런 쪽으로 공장을 좀 바꾸고, 뭐 우리나라 또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 또 대단히 단지가 들어가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뭐 인수한 중국 쪽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것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예. 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런 나라니까 그 공장에 들어가는 뭐 장비 반입을, 첨단 장비 반입을 막고 이런 거는 참 우리 입장에서 큰 부담이죠. 또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팔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중국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이제 첨단 산업 측면에서 압박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좀 태도가 달라질 만한 거는 좀 없어 보입니까? 우리 얼마 전에요. 한 달 네. 정도 됐나요? 뭐 AMD를 비롯한 인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그 반도체 관련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의 CEO들이 모였었죠. 예,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옥죄면 우리 가장 큰 시장에서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였는데요. 그 미국과 중국이 90년대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에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나고 네. 서구에서 볼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였고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미국이 중국과 79년인가요? 수교한 이후로 최혜국 대우란 걸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줬는데, 이걸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과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규제하지 마, 우리 비즈니스에 기회가 있어. 그래서 실은 그때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국 기업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경제적인 관계가 유지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그 비슷한 액션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 생각에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유무역이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에게 기회, 그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공장을 옥죄지 않는 거는 네. 조금 예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분야는 열어주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좀 우리 증시에서는 뭐 이른바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 또 많이들 튀어오르고 있는데, 또 많이 또 하락하는 것들도 네. 보이고요. 지수도 좀 답답하고, 미국의 뭐 통화 정책이 뭐 바뀔 기미도 아직은 보이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수익률 싸움인지 우리 시장 내부에서는 테마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 자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답답하다 보니까 예. 나름의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진행자께서 몇 달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몇 달 동안 크게 보면 테마가 진행이 되지만 테마들은 막 얼굴을 바꿔가면서 양상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뭐 주식에서 달라집니다. 저는 뭐 돈 버는데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이런 류의 주식은 한 번 팔 기회를 놓치면은 기회를 아주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못 물려버리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야 뭐 이런 투자의 내재가 된 또 아주 짜릿한 그 단기 수익에 대한 그 기회만큼이나 또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라는 거는 늘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초전도체. 네. 그 이후에 뭐 맥신이라는 신소재. 네. 또 근래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아직 실체는 거의 없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거는 구현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근데 테마주 장세는 거의 꺾이지를 않는 거고. 말 그대로 어디선가는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몰려다니기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게 예. 이동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 같습니다. 이동 표적? 표적이 막 옮겨 다니는데. 아.
이거를 보고 참 맞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이유로 그 기업 주식을 갖고 있다가 테마주에 엮이어서 급등이 나오면 기존 주주들에게 아주 이게 땡큐인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팔고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뒤늦게 들어가서 물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신승호님, 테마주 이후에 불황이라던데 겁나네요. 그런 신호도 있었습니까? 외환위기 직전에 소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네. 생각에는 어려운 장에 네. 산물이 테마주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테마주가 뭘 선행하기 지금이 어려우니까 네. 시세에 대한 욕구가 그런 쪽을 통해서 분출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장의 일종의 단면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오늘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